주먹이 유튜브 구독해야지. 그리고 또 뭐 준비하시다가 네. 혹시 뭐 반 주변에 뭐 반대나 뭐 이런 건 그런 건 없었어요? 처음에 이제 좀 일찍 시작한 그 방송하시는 분들이 시작하지 말라 그랬어요. 힘들다고. 그래서 처음에 좀 걱정을 했죠. 이게 많이 힘든가? 뭐 고민하다가 솔직히 신경 그 댓글 그러니까 채팅 같은 경우는 신경을 안 쓰려고는 했는데 안 쓸 수가 없더라고요. 전 다 괜찮은데 이제 채팅만 그것 때문에 좀 힘들긴 해요. 잘 안 보려고는 하는데 좀 너무 힘들어서 뭐 소갈이하고 많죠. 자주 울었죠. 초반에는 자주 울었어요. 제가 자존심이 되게 센 편인데 그냥 억울하라고 하죠. 네. 들어와서 아 노래 왜 이렇게 못해? 아 저게 무슨 노래야 이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 받고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라기보다는 내가 음악을 배워서 내가 노래를 하는 거고 난 노래에 자부심이 많아요. 못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너무 화가 나요. 그래서 이제 존댓말로 이제 방송을 하는데 화나는 경우는 너 음악 보내면 인정해줄게. 너가 나올처럼 부르면 인정해줄게. 하면 그냥 도망가요. 그렇게 이제 대처하면은 나름 대처법 이런 거 구상을 많이 하셨네요. 내가 방송 그만둔데 그게 나보다 잘한 이런 적도 있고 저는 이제 노래하다 보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이렇게 피드백을 많이 해드리거든요. 네. 근데 오시는 분들이 다 비슷비슷해요. 근데 노래 뭐 저것 좀 해주세요 뭐 봐주세요 이러고 노래 들어보면 호흡, 박자, 음정 그 호흡이 그 구름 과자 때문에 그러시는 분들이 거의 100명 중에 99명이라서 담배 때문에 호흡이 딸리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은 아 그러면 호흡만 연습하면 될까? 호흡만 뭐 하면 될까요? 이러면은 네 호흡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면은 진짜로 그걸 연습해서 녹음해서 보내주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놀랬어요 저는. 그냥 빈말인 줄 알았거든요. 또 하나비라님 뭐 연습해서 뭐 녹음실에 가서 녹음해 왔어요. 들어봐 주세요. 이러면 들으면은 진짜 엄청 많이 나아져요. 그런 분들은 진짜 음악을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 놀랬어요. 근데 그런 분들 보시면 되게 뿌듯해지거나 뭐 그러시겠어요? 그렇죠. 아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연습을 하셨구나. 아 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도.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렇죠. 사람이구나. 그렇죠. 그렇게 큰 도움이 될 줄은 몰랐는데 네. 너무 열심히 연습하고 하셔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계속 음식을 좀 놓고 있는데 좀 음식을 먹어야겠어요. 네. 좀 어차피 이거 뭐 먹다가 계속 또 얘기를 해볼게요. 이번에 그 짜장이랑 찍으셨잖아요. 네. 그 맛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게 설명드리기가 너무 어려운 게 그냥 두 가지 맛이 동시에 나요. 섞여가지고 뭐 무슨 색다른 맛이 나거나 색다른 맛은 아니고 그냥 섞은 그냥 같이 먹은 그 맛밖에 안 나요. 대충 무슨 맛인지는 알 것 같아요. 아 사실 제가 네. 주명현님 방송 보고 궁금해서 네. 먹어보려고 했거든요. 네. 무슨 맛인지 모르겠다고 해가지고 네. 고민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표현력도 좀 낮은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온 얘기도 이제 너무 대충 표현하는 거 아니야. 성의가 없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제 성향이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그럼 본인들이 궁금하면 찍어보세요. 저한테 항상 들어오는 질문이 있어요. 네. 목 안 아프세요? 목은 안 아픈데 머리가 아파요. 근데 두성을 쓰니까 머리가 왜 아파요?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을 이렇게 묻잖아요. 아 두성을 써서 두성이랑 흥성을 같이 쓰는데 두성이 오히려 더 많이 그거 돼가지고 많이 아프다 라고 하면 우와 신기하다 이러시는 분들이 많아요. 두성은 어떻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교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예대 들어가서 교수님한테 물어봐라. 설명해주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특히 두성 막 이런 게 설명해주기가 진짜 어려워요. 좀 다른 분야지만 좀 공감이 되는 게 설명을 해주려면 전문 용어가 들어가야 되고 그 용어를 써서 하면 사람들 이해하기가 되게 어렵고 더 쉽게 예를 들어줘야 되는데 그거 생각하는 데 너무 오래 걸리고. 아 맞아요. 두성이 뭐예요? 미성이 뭐예요? 노래는 목으로 부르는 거 아닌가? 뭐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되지? 마주보규. 원래 그리고 원래 노래 구성이 사람이 별로 없어요. 노래도 이제 장르가 많잖아요. 장르가 많듯이 노래 부른 사람이 다르니까 이제 그 사람을 보고 좋아해주는 분들이 많이 찾아주시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아 그런가요? 우리 하나비나님의 매니아님들, 마니아님들 오셔가지고 시청해 주시는 것처럼. 그렇죠. 그거는 감사하죠. 어느 정도는 계시잖아요. 그래도. 어 그렇죠. 계시던데. 오시던 분들은 계속 와주시고 네. 그분들한테는 정말 최고로 감사하죠. 유튜브도 그렇고 아프리카도 그렇고 볼 게 엄청 많잖아요. 네 맞아요. 그 중에 저를 택해서 들어오신 거라고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죠 진짜. 저도 좀 초반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생각을 하다가 이제 지금에서는 좀 매니아층 노리고 그러고 하고 있긴 한데 그런 분들 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분들의 의견을 잘 보고 해드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이제 실시간이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저는 궁금한 게 계속 해야 되는데 이제 소리가 비면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문제는 안 되는데 네. 말이 없어지면 사람들이 네. 심심해하니까 네. 제가 뭐 아무 그냥 개그나 던져요 그냥. 네. 뭐 하세요? 뭐 대답 없으면 혹시 방송보다 잠드셨어요? 아니면 화장실 가셨나? 점점점 뭐 이런 개그. 아... 아무 말이나 뭐 쓸데없는 네. 말이나 막 던지는 거예요 그냥. 근데 반면 제가 유튜브 하면 되게 어색할 것 같아요. 아예 못할 것 같아요. 저도 뭐 반대로 생각하면 그럴 것 같은데 저는 어차피 누가 뭐 편집해서 내보내고 뭐 하면 어떻게든 되겠지만 근데 저도 좀 제안을 많이 받았어요. 다른 플랫폼 해봐라 이런 거 받았는데 말을 잘해야 되지 않냐, 말이 많아야 되지 않냐 이랬다가 말 없는 걸로 해보지. 그 뭐라고 하죠? 음성 뭐 후원이라고 하나요? 별풍선. 할 때 뭐 음성 그 뭐라 그러지? 전장형. 예. 너는 가만히 있든 자든 그것만 켜놓고 방송을 해봐라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 누구예요 그거? 근데 저한테는 그 좀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으니까 이제 그렇게 추천을 해주신 것 같은데 너무 가만히 있어도 네. 사람들이 안 들어오지 않나 라는 걱정도 좀. 그래도 그 좀 유명하신 유튜브 분들을 많이 아시니까 거기 나가면 더 많이 이름이 알려지지 않을까. 네, 그거는 맞는 얘기긴 한데 그 이유가 됐든 지금 현재든 제가 더 잘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나가는 거든 나가는 건데 그냥 아예 그 일상이나 개그로 가시려고. 거의 그냥 일상이죠 저는. 근데 일상도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한계가 있잖아요. 네. 분야가 언젠가는 이제 한계가 다 오거든요. 딱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도 뭔가 이렇게 하다 보면 떨어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많이 드실 것 같아요. 저도 노래 부를 때 이 노래 어저께 불렀는데 이런 고민이 많거든요. 노래는 뭐 몇만 개가 되지만 뭐 제가 부를 거나 제가 좋아하는 곡 이런 거는 또 한 개 그게 있잖아요. 맨날 불렀던 곡만 부르니까. 그러면 혹시 좋아하는 것만 뭐 해보는? 네 거짓말이에요. 저는 발라드나 뭐 R&B 뭐 소울 이런 것만 불러가지고 갑자기 들어가서 트로트 불러주죠. 트로트는 제가 아는 게 별로 없는데 그냥 아는 곡 불러드릴까요? 이런. 그나마 요즘 유명한 홍진영 노래를 좀 자주 불러드려요. 뭐 산다는 건 트로트긴 하지만 거의 뭐 발라드 느낌이 많이 들어가지고 네. 뭐 트로트 불러달라고 하면 그 노래를 좀 불러드리고 가끔 장난식 뭐 아모르 파티 불러주세요 이러면 그러면 이제 민머리 대머리 민머리 대머리 감각이 되게 좋으신데요? 아 저는 뭐 비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되게 성의 없어 보이잖아요. 방송을 볼 때는. 아니 뭐 타방송이었으면은 되게 성의 없어 보이고 그러잖아요. 일반 뭐 방송 같은 경우에는 되게 싫어하는 그런 거고. 근데 저는 어느 정도는 허용이 되더라고요. 이 이름이 그러다 보니까. 말을 많이 하려고 하고 뭐 의욕 있게 하려고 하면은
항상 틀리고. 아니 사람인데 틀릴 수 있죠. 안 틀리면 신이죠. 너 때문에 엔진하고 있어. 빌어. 괜찮아 괜찮아. 사과드려. 해명해. 꼬리 흔들지 마, 귀여우니까. 앞에 강아지가 있는데 너무 귀여워요 진짜. 와. 보여드리고 싶은데 네. 보여 이제 풀면 난리 날 것 같아요. 네. Continue. 마주보기. 재밌게 보시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냅두라고 하는데요.